세영 종합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A 회장과 아들이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회장은 안동시 소재 한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영 건설 자금을 아들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메타 취재에 따르면 2년 전 골프장을 공매로 인수할 자금을 세영 종합건설이 더리얼 산업에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리얼 산업은 A 회장 아들인 안 씨가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당시 대여해준 금액은 입찰보증금, 입찰잔금, 등기비용 등 모두 243억 원가량입니다. 세영종합건설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더리얼 산업의 매출 기록이 미비함에도 200억이 넘는 골프장 인수 자금을 빌려준 것은 회사 자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세영종합건설은 지난 2017년 안동시와 경북관광공사로부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대규모 물놀이시설 등의 조성계획으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동시와 경북관광공사는 세영에 매각한 토지 중 1,000평을 다시 사들여 인근 땅 3,000평과 함께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 후 재매각함으로써 특혜 의혹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메타TV 김유진이었습니다.